175개 농업계 고등학교 영농학생 대표들은 수원에서 한국영농학생연합회 결성대회를 갖고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가 농촌 근대화에 몸바칠 것을 다짐했습니다. 고려시대 구주대첩에서 구란군을 크게 물리쳐 나라를 지킨 강감찬 장군의 동상이 수원 발달산에 세워졌습니다. 증권은 산업의 원동력이라고도 합니다. 정부는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본이 엉뚱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증권시장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제4회 증권의 날 기념식에서 증권시장 발전에 공임하는 증권거래소 김용갑 이사장과 해태재과 등 20명의 증권인과 업체에 대한 표창이 있었습니다. 재향군인의 날 20주년 기념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.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한 기념식에서 향군 발전에 공이 큰 이인기 일본 집회장 등이 국민 훈장을 받았습니다.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계에 몸바쳐온 이명신 여사가 중앙대학교 총장직을 떠남으로써 교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. 한강에서 벌어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조정대회 장면입니다. 이날 경주에서는 고려대학이 연세대학을 이겨 2년 연승을 차지했습니다.